네, 안녕하세요. 모의고사의 추가 지문입니다. 지문에서 보면 해결책이 1990년대까지 그대로 해결책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했다라는 맥락이 나오는데요. 영어 문장에 보면 이렇게 not과 until이 함께 나오는 경우에 문장을 여러 차례 바꿔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해석해 보면 해결책은 1990년대 후반까지 확실하게 만들어지지 못했다라고 해석된 건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해결책은 1990년대 후반이 돼서야 비로소 완성이 됐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not과 until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는 그대로 직역을 해두시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199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해결책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1990년대까지는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거죠. 1990년 후반이라고 하는 명확한 딱 시점이 나와서 그 전과 그 이후가 달라졌다는 지문이기 때문에 이 문장을 바꿀 수 있는 수많은 구조를 잘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이 문장을 바꾸는 방법은 이 until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 부분에 until the late 1990s 이 부분을 전혀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until까지를 보면요. 맨 앞에다 이렇게 1990년대 이후라고 적혀 있죠. 이 부분을 바로 앞에 있는 강조 구문을 써서 이렇게 it was that 강조 구문으로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it was until the late 1990s 그러면서 that절의 위에 있는 내용을 좀 써주셔야 되는데요. The solution 해결책이 was established. 이렇게 문장에 써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어떤 한 단어가 빠졌어요. 바로 not이죠. 그렇기 때문에 not을 여기 중간에다가 다시 넣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it was not until the late 1990s. 199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요게 A가 되겠고요. That the solution was established. 요 뒤에 있는 부분을 B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A하고 나서야 B로서 B하다라는 구조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될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A하고 나서야 B로서 B를 했는데 이 이야기에서 not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서술형으로 낼때이 문장을 주고 이렇게 앞에 있는 문장을 서술형으로 내게끔 시험 문제에서 예를 들어 not it be until 등등등 단어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영작해 보세요라고 할때 A하고 나서야 비로소 B하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어디에도 not을 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not until 표현을 제대로 이해를 해 두셔야지 여러분이 이 문제를 제대로 풀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not until 구문은 제가 가르치면서도 좀 사실은 좀 주저하게 되는 게 왜냐면 이 시험 문제를 이런 문장의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고 대단한 문장은 아닙니다. 실제로 영어를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not until 구문을 쓰는 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영어 문장은 가끔 고급스러운 표현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도치를 이용해서 복잡하게 만드는 구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신 공부하고 성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한번 정도는 제대로 공부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장이 여기까지만 끝났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요. 이 문장이 이렇게 분홍색으로 적어놨던 강조 구문이기 때문에 강조 구문에서 강조가 사라질 수가 있죠. 그랬을 경우엔 not until이라고 여기 있는 solution was established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있었던 not이 대문자로 이렇게 not이 나오고요. until은 우리 안 바뀌기로 했잖아요. 그쵸? 여기 똑같고 여기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the late 1990s 까지를 그대로 적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that과 it was를 날리기로 했어요. 강조 구문이니까. 그럼 그 다음 문장에 solution was established를 써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not until the late 1990s 이 녀석이 부사면서 부정어구예요. 1990년대 후반까지는 뭐뭐 하지 않았다 라는 표현이니까 부정어구는
뒤에 동사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뭐가 발생한다? 도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B에서 도치를 발생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the solution was established 그대로 쓰지 않고 was the solution established 이렇게 문장을 써주는 게 원칙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적었던 문장을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문장 첫 번째로 생각해 봤을 때 이 문장을 강조구문으로 바꿀 수 있는 두 번째 포인트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에서 강조구문을 현재를 날렸을 경우 뒷부분을 도치화 시키는 포인트 요것들을 핵심적인 이 구문을 공부하는 내용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 한 번만 들어두시고요. 학교에서 요 지문을 열심히 설명한 학교에만 시험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점. 그리고 조금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이런 거 좋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보다 좀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런 문장이 성문, 영문법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 공부하신 분들이 이런 지문을 한 번 정도 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도치하는 법, 그리고 문장을 제대로 썼는가, 혹은 문장에 나와 있었을 때 이렇게 바꿔놨을 때도 틀린 문장은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어려울 것 같지만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좀 피해 있을 테니까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여기까지 24번에 대한 이야기는 진행해 보았습니다.